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자, 그러면은 그 흐름이 이제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설마요. 그죠? 그럼 반등이래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네. 과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계속적으로 챙겨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을 좀더 확대하게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차이신 제조 PMI. 지금 차이신 네. 제조 PMI가 지금 보면 50.2 지난달에 이번에 50.0 발표했잖아요. 예상했잖아요. 근데 50.1로 지난달하고 똑같이 부합돼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조 PMI, 그러니까 중국 통계국에 발표하는 대기업 위주의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중국발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졌다라면,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좋았다. 중국발 경기 둔화 이슈는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할 부분은 ISM 제조업 지수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난달에 비해서 살짝 좋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건설 지출 또한 이렇게 이 예상치만큼만 나오면 시장은 경기,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왜 시장이 흔들리냐면, 이것 때문에 경기 경기가 둔화. 둔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개선이 돼 버리면 개선이 될까요? 최근 들어서 지역 여는 제조 PMI 같은 경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ISM 제조 지수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일단 예상대로만 나와줘도 좋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오늘 데일리라든지 박힌이라든지 블라드라든지 콜스 연준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 발언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발언, 그러니까 콜스 연준 이사라든지 박해인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발언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하는지, 만약에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연준에 대한 그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그에 따라서 또 달러 약세를 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내일이죠. 화요일날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날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ECB 통화정책회의 발표가 있고, 결국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이게 지금 시장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여기에서 반말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멕시코, 인도, 중국 여러 곳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제는 또 갑자기 이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맘이에요, 혼자. 이제 그런 식이라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쵸? 예상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월 초반에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는 있겠지만,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그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초중반에 만약에 변동성을 키워서 지난 연말처럼 2000포인트가 가까이 가거나 2000포인트 깨지면 저가 매수도 좋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6월달에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2000선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강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때 정도에서는 또,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거기까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 게또 바람이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전략까지도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